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전자 10만원에 54%요. LG전자, 오, 아, 비중이 높으세요. 54%요? 예. 언제 사셨어요? 이게 작년에 샀다가 계속 높은 해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 그래서 비중이 높으시군요? 예. 아, 그러면은 이 종목을 계속 사모으고 계신 건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어떨 때는 잘 가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 저기 떨어지네요. 시청자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도 50%가 넘어갈 것 됐고, 네. 이게 원금 10만 원까지 올라나. 네. 궁금하네요. 네. 원금 회복 가능할지, 목표해 주신 가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금을 언제까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간의 제약 있으세요? 아, 기간은 올해까지만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예. LG전자, 저희가 화요일에도 아마 이 종목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동일한 종목을 안 봐드리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왜 이렇게 안 갈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LG전자 평균 매수 단가가 10만원인데, 손실률이 높진 않은데, 비중이 높으십니다. 54%. 설마 LG전자가 손해가 나겠어? 싶어가지고, 계속 확신해가지고, 사모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LG전자, 언제쯤에나 원금 회복이 될까요? 자,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지금 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은 AI하고 관련되는 쪽, 이런 쪽이 되게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차량 전장 쪽, 요런 쪽은 향후의 성장성들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전 쪽이나 이런 쪽들 뭐 수술은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이 가전 쪽이 좀 확 좋아지려면 경기가 좀 많이 좋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뭐 냉장고도 바꾸고 싶고 TV도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주가 자체를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일봉도 그렇고요.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이쪽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막 이렇게 다중 바닥을 쭉 이렇게 형성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봉 말고 일봉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보시게 되면 계속 몇 프로 막 행보하고 있어요. 계속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주가 자체는 저렴한 구간이에요. 만약에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비싼 수준이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여기 전저점 밑하라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비싸지 않고 오히려 저렴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큰 수익은 못 보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10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자, 여기 딱 그 가격이에요. 10만 원. 요 고점, 전고점 딱 찍은 자리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따 보면 뭐 어떤 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어떤 다른 일들 요런 부분들이 생기면 10만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그때 과감하게 좀 덜어내십시오. 지금 54% 비중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자, 요거는 좀 올라오면요.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쪽에서는 최소한 뭐 한 30% 이상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30% 이상은 덜어내시고 그거는 또 만약에 이 저 주가가 좀 빠지면 뭐 최대 비중은 30% 정도로 갖고 가세요. 30%는 정리하셨다가 뭐 한 6% 정도 지금 54%니까요. 자, 뭐 30% 정리하시면 6% 정도 갭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밑에 내려오면 조금 사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정도 가면 또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한 10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고 빠져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24% 정도 되는 것은 예.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그거는 일단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여기 그 전 고점이요. 좀 나아진다라면 한 11만 원대 정도는 아. 10만 원 돌파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비중이 지금 너무 높으셔가지고 원금 회복되면은 일정 부분 좀 빨리 정리를 하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종목 잘 대응해보세요. 예. 예, LG전자 살펴봤습니다. 물론 손해볼 종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시는데 LG전자가 이름값에 비해서 참 주식시장에서는 환영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좀 이렇게 시장에서 환영받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빨리 원금 회복이 되셨으면 하고요.